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여다김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승환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성한 김. 네.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는 용초사 제 107기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 107기가 2024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 입니다. 정원 5명으로 진행하고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포시 해놨는 강좌는 이 서울 메디칼 초음파 연구의 강사님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초음파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안내해 드릴 것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용 USB입니다. 이전의 USB와 다른 USB입니다. USB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USB는 알초사 초음파 전내토의 PPT입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선생님의 초음파 정례 Q&A를 장기별로 PPT로 정리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급성복종 어큐타브도맨 초음파 진단이 됩니다. 급성복종에 대한 일본 초음파 교재를 제가 해설한 동영상 USB입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했습니다. 두 번째 USB는 중요 질환의 초음파 해설입니다. 유튜브 김일봉에 올린 초음파 강의를 선별해서 강의 동영상과 PPT를 같이 저장했습니다. 9개 섹션의 강의, 중요 강의를 이었습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 하십시오. USB 1번, 2번을 한 세트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입니다. 이 김성한 선생님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정리입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 환자는 30살, 3살 여성으로 레프트 어퍼 쿼드런트 페인으로 오셨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S2본에 0.9cm 크기의 결절이 보이고 포칼 패스 스페어링 에리어 보기에는 주위에 패티 리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티팩트인지요, 안 그러면 제코 결절인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비 움비리칼 포션 P2, P3가 나가고 있습니다. 포탈베인이죠. 요 사이에 낀 게 움비리칼 포션 P2, P3 사이에 제코 부분이 있습니다. 제코 부분. 그리고 그렇으면 이걸 포칼 패스페어링으로 볼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포탈 베인의 월이 고에코죠. 고에코에 의한 이 초음파 빔의 감쇄로 생긴 제코인지 확실하지 않죠. 근데 요 또 다른 사진은 초음파 스캔 각도를 변경해서 관찰한 데는 요 제코 병변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코 결절이 아니고 초음파 빔이 포탈 베인을 지나가면서 P3를 지나가면서 음향 감쇄를 일으켜가 제코로 되는 일종의 아티팩트가 되겠습니다. 좌측 간내 문맥 P2, P3 움비리칼 포션 사이에 초음파의 이 전달 장애로 생긴 아티팩트로 제코 결절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코 결절처럼 보이죠. 여기에는 포탈 베인 P3고 P2죠. P3 이쪽에
포탈비 월에 크고 완에 추블라스트락체 인트랙 발닥트입니다. 초파빔이 포탈빈 월을 통과하면서 감쇄가 이렇게가 이 부분이 제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 각도를 변경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제코 결절처럼 보이죠. 포탈빈 월에코도 보이거든요. 월에코 사이에 낑겨 있습니다. 다 요 사진 보시면 요걸 결절로 보셨는데 다른 사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초파빔의 각도를 변경하니까 여기 P3고 여기 P2인데 여기에 뚜렷한 제코 결절이 보이지 않죠. 그게 초파의 빔의 각도가 여기는 좀 비스듬하게 들어갔고 아까는 똑바로 들어가니까 감쇄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제코 결절보다는 포탈빈 P2 움비르칼 포션 P3에 낑겨 있는 부분에 초파 빔의 전달 장애로 결절로 오인할 수 있는 아티팩트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